거리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던 노인들에게 누군가 비비탄총을 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줍는데 앙심을 품은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시장 인근 골목길 오토바이 운전자 두 명이 명함형 불법 광고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길을 가던 70대 할머니는 이들이 뿌린 불법 광고물을 보고 일일이 손으로 줍습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아와 할머니를 향해 비비탄 총을 꺼내 발사합니다. 놀란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피하고 인근 주민이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 두 대는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탁탁탁탁 소리만 나지 모르지. 쳐다보면 눈에 들어가 막 큰일 나잖아요. 얼굴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머리에 있잖아요. 사건 발생 현장 인근 바닥에는 수십 발의 비비탄 알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낮에 인적도 많은 시장 인근에서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에게 비비탄 총을 난사한 이유는 자신이 뿌린 불법 광고물을 주었다는 것.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런 해코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폭들이나 다름없다고 그냥 가는데 탁 맞아가지고 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왜 반말이냐 이거요.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